이 멋진 파도를 즐기기 위해. 만들어진 파도를 타는 거예요. 바람 좋고 경치 좋은 곳에 도착하고 파도가? 본격적으로 한강에서의 파도 타기를 선보일 시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끈도 없죠? 어머, 한강씨 맨발톤? 어머, 좋다, 좋아. 어머. 의상부터 자세까지 모든 게 특별한 아저씨의 서핑. 저 안 가라앉아요? 드디어 출발을 하는데. 드디어 반짝이 다 젖었어요. 어머, 추워. 무슨 일이야? 어우, 추워. 번지수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뭘 보여드리려고 하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이씨, 핸들이 왜 거기 거리냐. 자세히 보니 출발하자마자 아저씨가 잡고 있던 줄의 핸들이 배고리에 걸려버렸다. 때문에 그대로 입수. 아이고, 이게 뭔 망신이야. 어떡해요. 아니, 이렇게 자빠진 거 오늘 처음 자빠졌어요. 속상해 아주 그냥. 다시 한 번. 밟으셔도 제가 좀 안심은 되는데.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 내가. 추워. 유쾌하시네요. 추우셔도 여기서 따뜻한 물 타세요. 준비해온 따뜻한 물에 일단 몸부터 좀 녹이셔야겠어요. 포기하셔도 돼요. 열받아서 안 돼. 남자가 한번 시작을 했으면 뿌리를 뽑아야지. 남자가 그런 게 있어. 심기일전하고 다시 한번 야심차게 도전! 자, 제가 발만 난 거고 한 번이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진짜죠? 오! 출발과 동시에 중심을 잡아보는데 출발하면은 비틀비틀 거리는 게 보는 사람도 긴장되게 만드네. 아니네, 중심을 잡는 데 성공! 오! 섰다. 그리고 그렇게 파도가 약하게 잡을 때 한 손으로 파도 위에 몸을 싣고 서핑을 하기 시작! 어머. 이야, 지대로만! 이렇게, 이때! 엄마! 겉줄을 놔도 괜찮은 거예요? 이야! 걱정은 부드러운 내시라! 이렇게 타야 보험이 난다고. 인간 파도네요. 타시는 거예요? 네, 눈 동그래지죠? 저 연세에 저렇게 타시는 분 없을걸요, 아마? 그러니까요. 어머나! 지금 이 순간 나이가 뭔 대수가냐? 물산을 자유자재로 가로지는 아저씨. 이게 바로 청춘이다잉! 이게 말이 되는 광경이에요. 말도 안 돼. 관광에서 두 다리와 보드만 있으면 아무리 거칠고 성난 파도라도 문제 없단 말씀. 야, 멀리 바다로 갈 필요가 없네요. 여기가 진짜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이 맞아? 야, 근데 파도가 엄청 크게 만들어지는데요? 내일모레 화한갑이신데, 와. 아, 대단하다.